장난하냐? 버터 찍혔거든? 계속 밟아요. 아니, 공중에 카메라만 매달아놓잖아. 아주 그냥 날로 먹어요. 아, 얘 지금 숨 넘어가잖아. 자. 아, 그냥 쏴! 수의사 맞아? 지금 얘 마치 총 맞으면 영영 못 깨는 거 모르시나? 18자지 뭐! 나 선배 여자 죽을래! 야, 선배네 진짜 죽을래! 나는 너 이해가 안 간다, 어? 아니, 결혼을 앞두고 말이야. 유기견 딸과 눈에 들어오냐? 총각으로서 얼마 안 남은 이 날들을 얼마나 뜨겁게 불살라 볼까? 뭐, 어? 이런 아름다운 생각들이 당장 안 되냐? 아, 제발 좀 밟지? 대단한 수의사 나셨다. 왜 안 돼? 나 오늘 프로포즈 받을 것 같단 말이야. 뭐? 다음 주면 결혼인데 아직도 프로포즈를 못 받았단 말이야? 어이구, 임맹찬. 목줄은 천에 고아주지. 어부들도 시원찮은 편에. 또 엄마는 사람이 왜 그래? 오빠 가족 없는 게 뭐 오빠 잘못이야. 이서방 고아 출신인 거 하객들이 다 알게 될 텐데. 생각만 해도 내가 창피해서 그래. 그럼 결혼 도로 물러. 진짜 물러. 그니까 트집 좀 그만 잡고 엄마 마저도 받고 가. 난 이것만 받고 가야 되니까. 결혼해줘. 아이, 그 믿기도 없이 낚시바늘만 던지면 안 되죠. 그 잡혀도 억울하잖아요. 그니까 평생 억울하네. 내가 눈이 삐었었네.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거라고요. 아, 그럼 어떻게? 그 먹고 죽어도 억울하진 않겠다 싶은 뭐 그런 주옥 같은 멘트 있잖아요. 영원히 사랑해. 아, 진짜. 아, 이거 진짜 제 적성 아닌데. 근데 이런 거 꼭 해야 돼요. 견뎌라. 그리하면 넘어올지니. 나도 사랑해. 네, 그때쯤 유람선이 반포대교 밑을 지나면요, 저희가 폭죽을 터뜨릴 겁니다.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. 타이밍 아셨죠? 뭐? 유람선? 그래도 프로포즈는 할 모양이네. 아이, 넌 꼭. 아이, 모른 척 좀 해주면 어디 덧나? 이벤트 한번 해주고 숙장 넘기려나 본데 어림없어. 내가 이거랑 꼭 해야 하나 몰라. 이왕 할 거 쉽게 쉽게 좀 합시다, 우리 사이에. 뭐? 농담. 암튼 이따 늦지나마. 이번에도 또 늦으면 진짜 확 도망가 버릴 테니까. 알았어. 저기요, 신혼여행 갈 때 어떤 거 많이 사가요? 어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는데? 어, 마치 3회. 신박스 150, SPO2 93. 선배, 막아요! 어, 미안하다.
나 먼저 탔어. 오빠. 죄송합니다. 아, 너 어디 있는 거야? 왜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데? 누구세요? 휴대폰 주웠어요? 아니요, 뺏었어요. 아, 그러게. 왜 늦게 왔어요? 누구야? 장난전화. 장난 아니야, 이재성 씨. 벌써 반포대기네. 남선이 보기보다 빠르네. 어? 사랑해. 에이, 지금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. 우리 직원이 말해줬잖아요. 타이밍이 중요하다고, 타이밍이. 너 누구야? 정선이 바꿔. 정선이 바꿔! 정선이. 왜? 나한테 사과라도 받아내려고 찾아왔나? 네? 이제 창피해서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녀? 둘이 이 지경이 되도록 자네는 뭐 했나? 결혼이 혼자 우긴다고 되는 건 줄 알아? 어머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할 자신이 없어졌어요.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요. 죄송해요. 이럴 리가 없습니다. 언니, 정선이가 이럴 리가 없습니다. 됐네. 더 이상 자네하고 얘기할 기분 아니야. 이게 도대체 무슨 어머니. 말씀이야. 저, 어머니! 아이, 깜짝이야. 또 여기 있느라 전화도 안 받았냐? 뭐야, 나 찾아온 거야? 네가 소개시켜준 이벤트에서 거기 뭐 하는 거야? 어? 아, 거기... 아이, 뭐 하긴 뭐 하는 데야, 임마. 이벤트 하는 데지. 오후까지만 해도 통화했었는데 갑자기 없는 번호래. 거기 회사 위치 좀 알려줘. 모르지, 나는. 그거 물어봐야지. 아니, 잘 아는 데라며. 아니, 내가 그 모르는 거 빼곤 다 잘 알잖냐. 장난하지 말고, 이 자식아! 왜 그러냐, 너? 이 편지요. 납치범이 강제로 쓰게 한 게 틀림없습니다. 아,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아까 그 서정선 씨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요. 서정선 씨 어머니가 마사지샵에서 오는 길에 가방에서 이 편지를 발견했답니다. 아,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. 아, 납치당하기 전에 어떻게 편지부터 도착을 합니까? 말이 안 되잖아요. 말했잖아요. 제가 납치범 전화를 받았다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? 서정선 씨 어머니가 서정선 씨랑 통화를 했는데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있다고.